안녕하십니까? 역사에 홀딱 빠진 남자 역덕잉여입니다. 지난 시간엔 백제 부흥군이 백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해 당과 신라와 맞서 싸웠으나 끝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죠. 저 만주벌판을 차지하고 당의 친협을 계속해서 막아낸 이 고구려. 그러나 이 고구려는 끝내 멸망을 말았으니 628년 나당 야권의 침공으로 이 평양성이 함락되고 만 겁니다. 고구려는 왜 멸망을 면치 못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이 고구려의 멸망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배경부터 살펴보죠. 때는 서기 7세기. 고구려는 당의 친위부터 계속 맞서 싸우고 있었지요. 645년 당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침공했을 때 요동성, 백안성 등이 함락되고 고구려의 대군이 주pís산에서 괴멸되는 등 정말 패배 연속이었지요. 그러나 고구려군은 안시성에서 이 당의 침략을 맞서 싸워서 끝내 이겨냈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는 고구려 치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언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당고종은 그 유언을 않고 계속 이 고구려 싸웠어요. 지속적으로 고구려를 계속 치고 빠진 전세를 취했는데, 그래서 여러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끝내 요동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작전을 병행했죠. 직접 고구려 치는 것보다 동맹을 맺고 고구려 협공하자라는 계획이었는데, 이에 당은 고구려의 후방에 있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협동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제가 계속 신라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라가 이 당과 협조해서 고구려를 칠수 없잖아요. 이에 당과 신라는 이 백제부터 치기를 결의하였고, 결국 620년 7월 백제를 쳐서 끝내 멸망시킨 후에 마침내 최종 보스 고구려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래야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지요. 620년 4월 서린이가 이끄는 당군이 흑산에서 거란군을 격파하고 거란왕 아보고를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엔 소종박이 이끄는 13만 당군이 신라군과 연합하여 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동맹이었던 거란과 백제가 다 멸망당한 바람에 홀로 이 신라와 당과 맞싸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20년 11월 당 고종은 전격적으로 고구려 원정을 발표했습니다. 그후 부여도 행정총관 소사업과 개피하력은 당군 4만 4천 명과 회을 등 여러 이민족을 거느리고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평양도 행정총관 소전방은 방효태를 비롯한 장수들과 함께 수도를 통해 평양으로 진군했습니다. 또한 당고종은 이 신라에게도 평양으로 진군하라고 지시했지요. 이때 당군이 동원한 병력은 35개 군에 달했는데, 한개 군단 최소 5천 명의 특수 임무를 맡은 병사를 고려하면 최소 20만 가량의 대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는 약 수십만 대군이 해로를 통해서 그냥 평양에 드랍하는 작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의 적군이 갑자기 서울에 내려버린다. 진짜 이거 정말 난감하잖아요. 고구려로서도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당고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엔 짐이 친정하여 고구려를 토벌하겠다. 그러자 울주사사 이군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구려는 소국인데 중국의 모든 군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력을 적게 출동시키면 위신이 서지 않을 거고, 많이 출동시키면 백성들이 편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온 나라의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아가 피곤하게 만든 것이니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진언했어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당신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변법에 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고종 그 말도 가지 않았고 대신 소전방 등에게 맡겼습니다. 한편 고구려는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신라를 쳐서 신라를 묶어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661년 5월 고구려의 장수 내음신이
말가군을 이끌고 신라의 북한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들은 열흘간 포위를 풀지 않아서 거의 함락됐지까지 몰아갔는데 갑자기 큰 별이 평양에 떨어졌대요. 이게 사실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기상이변이 발생해서 병사들이 많이 죽자 내 음식들은 놀라서 퇴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621년 8월 소전방 이끄는 당군이 황해를 건너서 페르시아에 상륙하여 고구려군을 격파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마읍산을 공략한 뒤에 평양성을 포위했지요. 한편 계필 활약 등이 이끄는 당 육군은 안옥강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영계섬의 장남 양난생이 수만 정예병과 함께 압록강을 수벽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강이 얼었어요. 이것을 알아낸 이 계필 활약은 공격을 감행하여 고구려군의 3만 명이 몰 배웠고 연난생은 간신히 후퇴했습니다. 이제 계필 활약이 남하하여 이 소전문과 연합하게 된다면은 고구려는 그날로 끝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당의 서북 지역, 그러니까 저 서역 지방에서 철룩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철룩 부락이 반란을 일으키자 서린기가 1만 4천 병이 끄고 그를 토벌을 했는데 그만 위인계에 말려들어서 8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버리는 그런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 듣는 당 고종은 큰일 났다 싶어서 계필 활약과 소사업 등 이끄는 당 육군에게 당장 귀환해라 라고 명령내렸어요. 결국 계필 활약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여 저 철룩을 토벌하는 데 투입됐지요. 그래서 고구려군은 간신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수 대첩이 벌어집니다. 622년 1월 연개소문은 사수에 내려서 평양으로 진군하려던 이 방요태를 직접 가서 공격했습니다. 이에 방요태는 연개소문과 맞서 싸웠으나 대패하여 그의 아들 13명과 함께 죽었고 그가 이끌고 있던 옥조도행군은 완전히 전멸됐습니다. 이때 당군의 피해는 5만가량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일본석에 따르면은 소전방 이끄는 당군이 사수가 얼어붙은 뜰을 타서 북과 진을 어떻게 치면서 공격했는데 고구려군이 그를 오히려 격파하고 역습을 가해서 진지 두 개를 빼앗고 나머지 두개 여수에 맞아 공격을 가했는데 이때 당군이 무릎을 꿰안고 엉엉 울었대요. 그러자 고구려군이 그걸 보고 힘이 빠져서 얘가 불쌍한 나머지 칠 마음이 떨어져서 공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 일본 서기에는 그 고구려 신하가 사신을 가서 그렇게 알렸대요. 이게 사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기서 알수 있는 대목은 이 연개섬문이 친히 군대 입고 가서 저 방요태를 격파하고 소전방마저도 위기에 몰아넣었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소전방은 계피 활약은 돌아갔지 자신과 함께 수군이 그 갔던 이 방효태마저 완전 죽어버렸지 이제 자신만 남았잖아요. 이러니 이제 완전 고립무원 상태 되고 말았지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김유신입니다. 그는 아홉 장군들과 함께 군량을 싣고 평양으로 진군했습니다. 2월 1일 평양에서 36,000보 떨어진 장세에 도착했는데 날이 워낙 추워서 사람과 말이 다수 전사했어요. 그러나 김유신은 끝내 2월 6일 소전방에게 군량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소전방은 기어와 군주님이 시달려서 정말 지치듯 지쳐 있었는데 마침 김유신이 식량을 건네주자 겨우 살았다 싶었지만은 이대로 고을 치기에는 힘이 다 딸리니까 그냥 평양을 당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김유신 역시 신라로 철수했는데요. 그런데 과천을 건넜을 때그 고구려 추격병이 역공 가했습니다. 이에 김유신은 그걸 맞받아쳐서 소형 아달해 등을 사로잡고 고구려 병사 1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형 따위가 1만 명 이끌고 갔을 리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 이거는 과장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당의
칠입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 말았지요. 이렇게 되니까 당도 힘이 빠지죠. 그렇게 노력했는데 또 실패했어. 또! 진짜 답답하죠. 게다가 소전방, 유배경, 조계숙 등당 굴재 명장들이 이 시기 이후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거 측천부와 관룡 집단의 권력 분쟁이 심각해져요. 이 시기에 장손 무기가 측천부후의 모함으로 자살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은 더 이상 고구려 치기에도 지금 나라 상전도 안 좋고 하니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고구려를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고구려는 마침내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이 무렵 666년 일본 서기에는 664년이라 적혀있는데 고구려의 집권자 연개소문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은 이 연개소문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희 형제는 물과 고기처럼 화합하여 자기를 둘러싸고 다투지 마라. 만약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이웃나라의 우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연개소문의 장남 연난쌤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신이 대망리지가 되어서 국정을 맡았고 지방에 가서 여러 성들을 순시했습니다. 이때 그는 두 아우인 연난군과 연난상을 수도에 남겨둬서 수도 방비를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난상과 연난군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남생이 두 아우가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 두 분을 죽이려 한답니다. 그러나 연난군과 연난삼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형이 그럴 리 없다! 라고 딱 잘라 거부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또 어떤 사람이 연난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아우가 형이 돌아오면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조정에 들여보내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자 연난생은 긴가민가한 심정으로 에이 설마 근데 혹시나 조사해볼 필요는 있겠군 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연난생은 몰래 자신의 신복을 평양으로 보내서 두 아우의 동정을 살피겠어요. 근데 이 신복이 그만 두 아우에게 잡혔어요. 이에 연난군과 연난상은 형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분노하여 완명으로 연난생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연난생은 자신이 가면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안 갔어요. 그러자 결국 이두 사람은 전비를 켜서 평양성을 장악하고 연난생의 아들 연현충을 살해했습니다. 그후 연난군은 스스로 대망리지를 칭하고 연난생은 토벌했어요. 그러자 연난생은 국내 도전지에 거기에 머무르면서 아들 현성을 당나라에 보내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당 고종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싶은 생각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연현성에게 별세가 재물을 하사하고 국내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 계피 하력에게 군사를 이끄고 연난생을 맞이하겠습니다. 626년 6월 연난생은 국내성을 비롯한 6개의 주인과 목조성, 남소성, 창암성 등 3개성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당나라에 투항했습니다. 당 고종은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이렇게 보답하기 위해서 연난생에게 요동 도독 겸 평양도 안부대사로 임명하고 현도 궁궁에 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동 방어선은 마침내 뚫리고 말았지요. 이 시기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도 고구려 남부의 12개 성과 700호의 주민 3,543명과 함께 신라에 귀순했습니다. 이에 신라는 267년에 연정토와 원기를 당으로 파견하여 고구려 침공에 대해 의논했는데 연정토는 신라를 기억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렇듯 연개소문의 아들들과 동생이 나라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죠. 이제 고구려는 요동 방어선이 뚫렸고 남부 방어선마저도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최악의 사태라 할수 있겠지요.
666년 12월, 당 고종은 마침내 고구려의 매맞이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세적을 노동도 행군 대총관견 안무대서 삼고 사여소 상백 하처준에게 이세적을 보좌하겠습니다. 계피 하력 등을 필두로 수륙군 모든 부대의 총관들을 다 동원하여 고구려군에 투입하였고 하북 여러 주의 조세를 죄다 요동을 보내서 이 병사들에게 먹였어요. 이때 당은 추측하기로는 대략 50만에 달하는 대군을 투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죠. 627년 9월, 이세적은 신성을 공략하였습니다. 뒤이어 16성을 함락시켰지요. 한편 고구려군은 금산에서 당의 장수 고관을 격파하고 이를 추격했는데 이때 서은기가 측면을 요격하여 5만에 달하는 고구려군을 섬멸했습니다. 이거 남소성, 목조성, 창음성 등세개 성을 함락시키고 연난성과 합류했지요. 이 시기에 당의 총관 곽대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수군이 있고 평양을 진군했어요. 이에 이세적이 이 소식을 듣고 별장 풍사본을 파견하여 곽대봉에게 군량과 병기를 공급하겠는데 그만 풍사본의 배가 풍랑을 만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곽대봉은 병사들이 굶주리고 물자가 부족해지자 당장 구원을 호소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발각되어서 고구려군을 입수한다면 아하 이놈들 지금 물자 지금 군량이 부족해서 지금 호구적되고 있구나 판단하고 곽대봉을 치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암호로 된 시를 지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세적은 일자 무식이었다고 해요. 전쟁에 능했으나 글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바라보고 아니 이놈이 지금 장난하나? 지금 군대 일이 급한데 시 따위를 보내다니 이놈의 새끼가 당장 이놈을 죽이겠다 하고 격려했어요. 이때 원망경이라는 사람이 하하하 그게 아니고요 라면서 시의 뜻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자 아난또 뭐라고 알았다 하고 다시 물자 신량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식시켰던 이 원망경이었는데 그가 사고를 칩니다. 경문을 써서 주변에 다 널리 퍼뜨렸지요. 지금 고구려는 암독의 요충지를 지킬지 모른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연남강은 당군 쪽에 성과 명령을 듣겠습니다 라고 알리고는 병사를 옮겨서 압록강 나루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당군은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당고종은 아니 지금 장난해? 하고 화를 내면서 원망경을 영남문으로 유배했습니다. 야 진짜 사람 앞날을 알수 없다더니 시를 잘 해석해 준 사람이 저렇게 유배될 줄이야. 이 무렵 학처준이라는 장군이 그 압록강 아래 안시성 아래에서 당군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안시성주가 3만 군대 이끌고 급습을 가했습니다. 당군은 크게 당황했는데 이 학처준이라는 장수가 좀 대담한 장수였나 봐요. 그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마른 밥을 먹는 여우를 보였어요. 장군, 지금 구원병 보내야 됩니다. 아, 기다려 봐. 물좀더 마시고. 장군, 지금 급하다니까요? 아, 기다리랄까? 그러다가 마침내 정예병을 파견하여 고구려군을 격파해버렸습니다. 아, 진짜 되는 일이 없네요, 고구려군. 에휴,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거 628년 2월, 이세적이 부여성을 공략하고 40여 개 성을 추가로 함락시켰습니다. 연남군은 이 부여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5만 병사를 파견했는데, 설화수에서 대패에 당해서 3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후 이세적은 당군을 다 규합하여 압록강 나루를 지키던 고구려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200여 리를 추격하여 요기성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평양에 당도했습니다. 한편 신라군도 문무왕이 친히 김인문 등의 장수들과 20만 군대를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사천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대곡성, 한성 등 이군 12성에게 항복을 발라내고 평양 군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평양성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지요. 이렇듯 나라가 다
뚫리고 이제 평양만 남으니 고구려. 그러나 평양성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평양성의 방어 상태는 아주 대단했어요. 주변에 대동강이 흐르고 있었고 자연해자로서 이강 물줄기가 이 성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것도 외성, 중성, 내성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었는데 외성에는 일반 평민들이, 이 중성에는 귀족들과 관리들의 집과 관청이 있었고, 그리고 내성은 궁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북성이라고 산성이 따로 있었는데요. 즉, 이 고구려의 방어 시스템은 이 평지성과 이 산성이 절묘하게 결합해서 평지성의 장점과 산성의 장점을 다 살린 그런 대단한 시스템이었어요. 이 방어선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수십만 대군이 이 성을 포위해놓고도 몇 달간 환대시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668년 9월, 이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한 지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때 보장왕은 이제 다 틀렸다 라는 심정으로 연단상에게 수령 98인을 거느리고 이세적에게 항복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연단군은 아직 우린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항복파를 제압하고 나단 연합군과 맞서 싸웠지요. 그리고 연단군은 기병을 추축으로 해서 정예병을 꾸준히 투입해 이 나당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신라군의 사찬, 구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한 번은 고려군이 남쪽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다리 아래로 들어가서 다리 위에 고려군을 막 찔렀어요. 그러자 고려군은 이 공격에 무너져서 패배했습니다. 또한 고려군은 신라 군영을 쳤는데 이때 신라 장수 김든상과 김상영이 결사 항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군은 여기서도 실패하고 이 성에 틀어박혔지요. 이리하여 이 나당 연합군은 평양성 외곽에서 고려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공격을 퍼부었어요. 이때 신라 장수 북거가 분문전투에서 공을 세워 관직을 수여받았고 한산주 소감 박경하는 평양군주 술타를 죽여서 역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계속 맞서 싸웠지요. 그런데 여기서 배신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 연남군의 신복으로서 군사를 담당했던 승려 신성이 있었는데 이 신성이 딴 마음 품고 이세적에게 사은 보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인 10월 21일 신성은 성문을 열었고 신라의 기병 500여 기가 성문 안으로 돌파했으며 뒤이어 당군이 이세적의 지하에 평양산 뼈 위로 올라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불을 지렀습니다. 성 전체가 불에 휩싸이자 이것을 본 연남군은 이제 다 틀렸구나 싶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장원과 함께 당군에 사로잡혔지요. 이로써 고구려는 700여 년 만에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세적이 고구려의 그 역사실에 들어가서 보고 아니 무슨 소국이 이렇게 역사서가 많아? 라고 화를 내면서 고구려의 역사서들을 불살랐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것은 구한말에 집필된 매천 야력에 수속되는 아사인데요. 신빙성은 전혀 없어요. 당대에 있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끝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패전 요인을 분석해 볼까요? 첫째, 형제들의 권력 투쟁이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는 물과 고기 쳐서 화합하여 싸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 연난생, 연난건, 연난상은 아버지 유언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웠지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꼬드겼다고 하지만은 거의 받아들인 것도 문제죠. 그리고 연난생은 국내성을 그냥 통째로 다 내주고 자신이 향도가 되어서 고구려 멸망에 앞장섰으니까 정말 한심한 놈이라 하겠습니다. 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고구려 남부 지방을 죄다해서 신랑에 뚫어줬으니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으니 그냥 멸망은 피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 고구려는 이 당과 끊임없이 맞서 싸웠어요. 당시 이 고구려처럼 이 당에게 수십 년간 맞서 싸운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강력한 돌궐도 이 당의 침입으로 한번 무너진 적도 있었는데, 이 고구려는 당 최고의 명군 당태종의 친위과 뒤이어 당코종의 끊임없는 소모전 전략에도 끝끝내 버텨냈어요. 정말 대단하다 할수 있겠지만 22여 년간 계속 전쟁을 끊임없이 치렀으니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겠죠. 국력은 엄청 쇠퇴했을 테고, 이러한 이 고구려도 이제 더 이상 한계점에 온 것이죠. 그리고 백제, 거란 등 동맹국이 다 무너졌으니 이제 의존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저 외국이 그나마 있지만 외국조차도 백강에서 백제 분군 돕다가 섬멸당했으니 이제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에 끼어들 힘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 고구려는 끝내 이 나당야군의 공격을 홀려받았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이 연개섬의 아들들이 난리를 쳤으니 멸망은 필연이었지요.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독재 정권의 그림자라 했겠습니다. 연개소문은 개인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는 잔비를 켜서 귀족들 다 죽인 후에 국권을 아주 꽉 잡고 24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사수에서 방요태의 군대를 박살내는 등 활약도 꽤 했어요. 당나라가 아무리 연개소문을 막 나쁜 놈으로 묘사한다 해도 이 연개소문 덕분에 이 고구려가 20여 년간 더 버텼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연개소문이 독재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개소문 때문에 군력이 계속 쇠잔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앞서 봤듯이 아들들이 지멋대로 막 싸우는데 이를 막을 힘이 없었어요. 저 연난생이 국내성에서 수시연성을 다 들여서 당에게 바쳤을 때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이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그렇게 할 만큼의 권력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개소문은 자신의 아들들이 나라를 산산조각 낼 만큼의 힘을 부여한 것이다 하시겠고, 이는 독재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겠습니다. 그 본인은 뛰어나지 몰라도 그 아들들이 무능하면 여튼 나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또이 연개소문은 도교를 수입하면서 불교를 아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승려 신성도 겉으로는 연남군의 신복이었지만 속으로는 불교를 탄압하는 연씨 가문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구려는 완전 내분으로 완전 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지요. 자, 그럼 이렇게 나라를 망친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연난생은 우이 대장군에 임명되어서 삼천호에 달하는 시급을 획득합니다. 그후 그는 고구려 부흥동요 조짐 보이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안동 도읍의 관리에 임명되어서 고구려 민심을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고구려 부흥동요를 막 진압하다가 679년에 사망했습니다. 이거 연난산. 이 사람은 사제 소경이 봉해치고 장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702년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저 고, 백, 고, 어, 당나라의 침략에 끝까지 맞서 싸우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이 연남권은 당나라에 의해서 괘씸죄로 찍혔습니다. 그는 스촨성이라고 옛날에 유비가 촉한을 세웠을 때그 지방이고 지금은 사찬성 알려진 거기인데 거기에 검주라는 곳에 유배됐어요. 근데 그후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형제는 제각기에 최후를 맞이했지요.
다음 영상은 지나친 욕심의 대가, 성문 전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